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는 그 NK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남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유튜브 처음 나오시죠? 네, 처음 나왔어요. 예, 유튜브 처음 나오셨는데 사실 김영남 회장님 한국에서 어떤 그 아코디언 음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달북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냥 스스로 그 자연스럽게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심지어 김정은의 가정교사까지 될 뻔했던 분인데 그 김영남 선생님이 살아오신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코디언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아코디언을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아코디언을 이제 뭐 북한에서는 뭐 남한보다는 이제 그 아코디언이 이제 북한에는 나름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남한에 와서 이제 뭐 보니까 남한 분들이 북한 사람들은 아코디언을 그냥 다 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약간 오페가 있는데 북한은 대신 피아노가 이제 없고 네. 아코디언을 체제 선전하기 위해서 네. 체제 선전을 하는 데는 그게 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코디언 가지고 반주도 하고 멜로디를 해서 춤도 출 수 있고 또 노래도 또 배울 수가 있고 같이 또 충성 경쟁하면서 그 북한 체제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코디언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배우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에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나가는 도시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도시마다 좀 학교가 좀 괜찮은 네. 학교들에는 좀 그 아코디언을 배울 수 있는 좀 그게 있고요. 그리고 네. 평양시와 또 각 도마다는 이제 뭐 총연회관이라든가 소년회관들이 있죠. 예. 이제 거기 이제 비치용으로 이제 국가에서 뭐 선물 혹은 예. 해서 이제 몇 대씩 이제 그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 이제 학생들은 거기 가서 과외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죠. 예. 예. 그 질문에 좀 너무 또 이렇게 일반론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북한도 상당히 선전 선동 예술 분야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당연히 한국 음악계도 상당히 발전됐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아코디언은 북한이 훨씬 더 연주 이 층들이 넓고 기량도 높고 네. 그다음에 가야금도 그런 것 같고 나팔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팔 그렇죠. 이제 제가 저는 아코디언에서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기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그 60년대는 북한하고 이제 뭐 북한이 옛날에 더 잘 살았다고 하고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좀 꺾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좀 더 잘 살게 되는데 사람은 이제 아코디언도 아코디언이지만은 좀 살게 되면 피아노를 네. 이제 그 이제 가정집마다 가지게 된다. 근데 북한에는 여기 또 이제 옛날에 60년대, 50년대는 이제 아코디언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 유랑악단 뭐 이런 데. 예, 그리고 이제 약장사 예. 같은 데서도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아마 여기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여기서 아코디언서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랬고 북한은 이제 그때부터 쭉 지금 뭐 오다 보니까 뭐 피아노를 이제 가정집에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고 여력이 그러니까 아코디언 음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는 나중에 이제 그 아코디언 음악이 거의 이제 좀 발전이 거의 피아노 음악으로 좀 많이 갔고요. 북한에는 이제 아코디언 음악을 발전하다 보니까 북한의 아코디언 음악이 많이 발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나팔은 어때요? 나팔도 이제 뭐 북한에서 치주학도인데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각 그 구, 그다음에 도, 시별로 이제 오케스트라 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아 이게 한국이 더 높다 나팔은 한국, 그 음악가의 입장에서 예 그렇게 또 오늘 처음 또 나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나 예. 그 김영남 그 회장님은 음악가신데 예. 일단 여기 뭐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일단 고향이 어딘지 또
그 자기 소개도 또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 저는 이제 네. 그 고향은 이제 평안북도 신우주고요. 그래서 신우주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좀 간부 중산층 간부쯤 네. 했죠. 저 제가 태어날 당시. 그러니까 60년대는 제가 태어날 때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간부 중간 간부제니까 도복원 초장이라고 해가지고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60년대는 저희는 글쎄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만 저는 비행사 대우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는 백민우 이제 가족이 다 이제 500g과 600g 이제 탔고요. 그래서 이제 간부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잘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그 형제들이 이제 남한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조건 속에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그 속에 이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아코디언을 좀 배우게 됐고요. 아, 네. 네. 군에는? 군에는 78년도 이제 군에 나가서, 네. 군에 나가서 이제 아코디언은 이제 매 소대 중대마다 이제 아코디언이 다 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생활에서 배웠던 이제 아코디언을, 아코디언이 그 기술이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좀 인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중대와 이제 소대별로 해서 이제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이제 뭐 중대 그 음악회라든가 중소대 소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든가 이때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예. 이제 병사 생활하면서. 병사 생활하면서. 10년을 음악을 하면서 병사 생활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그건 이제 그 근무자 축전이라고, 네. 이제 각 사여단의 군단별로 이제 그 2년인가?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아니, 원래 4년에 한 번씩인데, 그 근무자 축전 하나 있고 또 그게 또 뭐 하나,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좀 군인 예술 축전 뭐 이런 거. 네, 근무자 예술 축전. 그 있는데, 일단 그거를 네. 이제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남한 분들도 모르죠. 음악을 잘하고 재간뚱이들은 다 군대 가 있어요. 네. 그 왜냐하면 17살, 18살에 그냥 쓸어서 군대 나가기 때문에 그 재간뚱이들이 다 갖고 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일단 뭐 4년에 한 번 됐든 2년 됐든 근무자 축전이 되면 일단 이 사여단에서부터 뽑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서 네. 그 작품이 돼서 또 당선이 되면 또 군단을 올라가서 네. 군단에서 또 경쟁해서 또 이제 작품이 되면 무릎부 올라가가지고 네. 이제 경쟁을 붙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필요 있겠지만은 창작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시라든가 노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무슨 혼성 중창 이야기라든가 하여튼 이런 게 작품이 돼서 작곡이 돼서 이제 그 노래 네. 경연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네. 그 군무자 축전은 다 창작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대에서 소위 좀 그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서재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음악도 이제 배우게 되고 군단 선전대 소속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여단에서 아. 사여단도 굉장히 그 뭐 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여단에서는 그냥 비 뭐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프로로 가기 위한 예.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단 선전대사 하는 그 이제 프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예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도 아이돌이 군대 갔잖아요. 네. 그럼 철원 가서 최전방 어필 안 보내고. 맞아요, 맞아요. 그 국군 차원에서 예술을 하는 그런 부대에 보내서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데 뭐 그런 사례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북한에서는 이제 뭐 아코디언 하든 뭐 네. 나팔을 불든 노래를 잘하든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가 되었는데 한 가지는 군무자 축전을 통해서 그 소위 자기 음악을 네.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군인들한테 소위 그 낙천적인 뭐 있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기쁨을 그 두리기 위해서 그 음악 작품을 통해서 예. 네. 뭐 낙천적인 충성의 그러니까. 뭐 선언 뭐 이런 거지 뭐 그것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교양 차원도 있겠지만은 그분들한테 네. 사기를 부드다 주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보직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아코디언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뭐 작곡도 시키고 아코디언은 이제 사여단에서 네. 했고
그 군단에 올라가서는 그 건반악기와 그 건반악기 그 네. 그러니까 피아노 네. 피아노 이제 그걸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창작 그 활동을 하게 됐죠. 작곡을. 아, 그럼 군에서 작곡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편곡하는 거. 평, 네. 그러니까 편곡 그다음에 그 이 편곡 일단 작곡가 편곡을 하려면 작곡법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네. 화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화성학이라는 게 화음을 연구하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기악 편곡하는 거. 기악에 대해서니까 편곡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입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대입법이라는 게 이제 작곡에서 이제 활용되는 건데 그때 군에서 이제 다 이제 다 네. 이수를 한 거죠. 군에서 음악하고 네. 그리고 10년 근무하고 10년, 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대학도 보내주셨나요? 대학은 이제 일단 그냥 사범대학은 원래 이제 음악대학 이제 가려고 했는데 평양음악대학이 이제 그때 이제 좀 조건이 좀 안 돼가지고 네. 88년도에 이제 그쯤 돼가지고 88년 제대면서 그냥 기량이 있으니까 사범대학은 실제 북한에서 사범대학 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북한에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 정도만 대학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네. 그 사범대학 가는 거는 이제 제대군인들이 그 참 희망인데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것도 네. 기량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 이제 예과까지 해서 5년 동안 종교 대학을 이제 전공도 음악으로. 예, 그렇죠. 네. 예. 그 대학을 졸업하고 네. 졸업을 하게 됐죠. 졸업하고 배치를 배치를 이제 대학 하는 와중에 대학 졸업하기 그 4학년쯤 된 다음에 이제 그 각도 사르청에서 원래 이제 중앙에 중앙 사르청 그 협주단이 있고요. 네. 각도마다 그때 이제 그 각 사르청 예술 선전대라고 네. 이렇게 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88년도에 93년도에 네.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이제 네, 대학을 다녔으니까 93년도에 그게 그 생겨오게 창립이 됐다고 나요. 하여튼 그 설립이 됐는데 그때 첫 번째 제가 그 대장으로 네. 대장? 네. 군 대장 아니고 선전대 대장. 선전대 대장. 그러니까 청룡 기동 해설대라고 했는데 실제는 청룡 기동 해설대 평안북도 사르청위원회 청룡 기동 해설대는 청룡 기동보다는 청룡 그냥 예술 선전대라고 하면 네,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 채룡회 그때 그 1위원장이라고 네. 그때 채룡회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이제 중앙사르청의 위원장이 있었는데 중앙사르청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마다 예술 선전대라고 하면 이제 비준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차라리 청룡 기동 해설대로 해서 그때 가서 대장. 예, 대장으로 이제 몇 명? 25명. 25명. 거기를 이제 도사르청에서 발급한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신분증에 도사르청 평안북도 사르청위원회 배우 예. 배우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도에서 제일 그 우리말하면 예술인들이 뭐 아이돌이니 뭐니 뭐 재능 있는 애 모아서 예. 모아서 거기 이제 대장으로 제가 이제 됐는데 예. 공연 다니고 그렇죠 그 대장으로 예. 이제 발탁을 됐는데 그거 하기 전에도 뭐 경쟁력이 많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편곡하는 거 테스트 이제 다 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디션을 하구나. 그러니까 전문 그러니까 도당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전문 그러니까 이제 도 가문 다르나든가 선전대에서 제 그 편곡하는 걸 다 이제 오디션을 봐가지고서 이제 그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군인 당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간부 시킬 때. 그렇죠. 예. 근데 제대군인 당원 중에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음악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부 예술단 근데 이제 사범대학 이제 보면 우리 그 네. 사범대학 가면 북한에서는 사범대학에서는 제일 그 저 인기 있는 데가 사르청학부예요. 네. 사르청학부고 나오면 도사르청 배치했다가 그냥 도당으로 가던가 네. 이제 간부들이 이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래서 음악과를 나왔지만은 그냥 도사르청 그 단위 책임자로 뛰기 네. 때문에 엄청 승진한 그러니까 이제 그 평안북도 제가 이사범대학 이제 신우주에 있는 나왔지만 굉장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사르청 지도원 돼서도 잘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네. 저는 단번에 이제 대장으로 해서 이제 네. 단위 책임자로 뛰었으니까 그 좀 많이 놀랐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네. 그래서 그 대학 학장도 그 대학에서는 그 당비서가 제일 쓰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축하도 해주고 네. 그랬습니다. 예술단 25명이면 다
천의 총각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술하는 천의 총각. 천의 총각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 장가간 분들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재간투이들 모아야 되니까 거의 총 그 총각들이 있지만 이건 기량이기 때문에 저 젊은 사람들로 그래서 한 30대 중반 고까지만 해서 도사로총 아니 그러니까 외술당 도선전대 그리고 이제 그 풍안북도에서 그 이제 오디션 봐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각도마다 그 저기 예술학교 있잖아요. 예. 예술 대학 예. 이제 그 전문학교 됐다 뭐 대학 됐는데 무용수를 다 거기서 다 이제 받아서 무용 그러니까 이제 성악 기악 화술 무용 이렇게 해서 그 네 단위가 해가지고 25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계속 공연 다니고 그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중앙사라총에서 그 처음에는 이제 잘 꾸러지지가 않잖아요. 네. 처음에 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제에 경연을 붙였는데 저희가 평양시하고 황해남도를 다 그 제가 하고 저기 평안북도에서 제가 1등 했어요. 전국적으로. 전국 1등하고 네. 2등이 평양시하고 3등이 황해남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했습니다. 12다수대하고 제가 봤을 때 12다수대하고 아코디언 그때 3대하고 그다음에 그 취주학 두조하고 취주학 두조하고 제일 그 했던 그 음향 설비 있잖아요 6천 불이라고 하면서 음향 설비를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1등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 풀었네요. 최룡이가 그때 좀 힘 좀 있었어요. 아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 거 이제 작품 보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내려왔어요. 거기서 계속 그 중앙 평양에서 그, 네, 평양에서 중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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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국장에서 계속 그 회관에서 하니까 대학생들도 와서 계속 보게 하고 해서 한 달 동안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거기서 공연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 김정일이 가정교사도 갈 뻔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려보고 싶어요. 예. 그건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 저리 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대학, 뭐, 물론 이제 대학 가서도 그렇고 그 배치된 게 이제 뭐 도사로총 이제 뭐 총기기동 했을 때 대장도 배치됐지만 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3년도 10월 달에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10월, 11월 달인가요? 그래서 평양 가서 1등하고. 1등하고 되자마자 1등. 그 다음에 이제 94년에 넘어갑니다. 예. 그때 넘어가서 예, 금일성 그 사망했는데 그때 진짜 우리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사총 그 일꾼들이라고 해가지고 난 그 동상 앞에 가서 계속 이제 그 호상 소개하는데 우리까지 괜히 그냥 우리 그 우리는 다 손전대 배우들인데 그 끄고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많이 고생했는데 고해예요. 고해 저희 우리가 해고 94년도 김일성 이제 그 사망한 해에. 10월 3일 지금 되는 거예요. 10월 3일 날인데 저희도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소위 이제 뭐 간부들이 이제 그 간부 강연하고 이제 학습시키고 그러게 하잖아요. 생활총화하고 이제 하는데 토요일 날 됐는데 오전에 그 제 방에 그래도 제 방에 사진 뭐야 전화기도 하나 있고 예방 따로 있었대거든요. 근데 간부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집에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너희끼리 공부해가지고 내 방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기 받으니까 도당 조직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사로총은 원래 근로단체 소속 아니에요. 근로단체 소속이 돼서 근로단체에서 전화 올 줄 알았는데 도당 조직부 무슨 메카라고 해가지고 좀 놀랐죠 제가. 왜 조직부에서 왜 찾았을까. 왜냐면 내가 뭐 당적으로 내가 사상적으로 소위 찾으면 젊어서 내가 뭐 잘못한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지금 뭐라고 있냐 그래서 학습시키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 그런가 그래서 참 나쁜 일이랑 좋은 일이니까 오후에 오후 2시면 2시까지 정장하고 떨까봐 벌써 좋은 일이 그랬나 봐 어때 도당 조직부에 이제 그 정장하고 또 그 종문에 와가지고 도당 조직부 몇 가지 찾았다고 몇 시까지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해가지고 정장하고 이제 오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니까 내가 조직부 몇 과에서 찾았다 해서 정문에다 하니까 조직부에서 데리러 나옵니다 저거. 그 나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처음에 중앙당에서 이제 나온 분은 안 계시고, 이제 그 도당 조직부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 소파가 있고, 이렇게 양옆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여기 앉았는데, 나보고 그 도당에서 이제 온 분이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뭐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어떻게 되고, 대학은 어디 졸업하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속에 저쪽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툭 들어오는데,
법무 그 도당 조직부 그 지도원 네. 그 분이 나한테 도당 조직부가 사실 도당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도당 조직부에 도당에서 도노동당에서 제일 센 부서가 조직부입니다. 조직부 앞에서는 어떤가 무슨 찍소리도 못 내는데 그 조직부에 가서 지금 앉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도원이 하는 말에 쭉이지 하는 말에 간단히 얘기하면서 문 열고 네. 문 열었지 않았어요. 문 열었는데 조직부 지도원이 하는 말이 동무 인사하라. 중앙당 네. 부부장 동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난 그분도 있을 줄 몰랐죠. 그래서 네.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던 동무가 이 동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뭐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좀 당황스러웠죠. 뭐 네. 그러더니 쇼파에서 이제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동무. 동무 그 당에서 뭐 그 부르게 되면 동무 갈 수 있어 딱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말을 항상 준비돼 있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당의 배로 위해서 네. 내가 뭐 군사 공무하고 뭐 당에 입당하고 네. 대학까지 내 이렇게 배려 위해서 이렇게 네. 됐는데 그 무엇을 내가 받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호가 있잖아요 물불을 가리랴 당에 부르네 뭐 이런 그래, 구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랬더니 아이 됐어 아이 동무 네. 그거 괜찮다 그래서 앉으라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네. 내가 물어봤죠 그래서 동무 그 어디 가는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서 동무가 하여튼 평양이니까 평양 가는데 평양 가면 거기에 다 있어 집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어디 있는가. 그래서 네. 이제 그 도지방자치단체 운천과 통계를 한다 그러더니 오 직업도 괜찮네. 그러더니 그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된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내가 도사로총회 이제 도사로총은 이제 당 다음에 내각단체지만 성분이 좋아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내가 성분이 좋았던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토대가. 그러니까 그냥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님 그 말은 안 했어요. 제일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제가 전에 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피아노가 있나 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피아노도 주고, 있고 피아노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더니 건반악기하고 자기들한테 건반악기 할 줄 알았는데 건반악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곡을 했으니까 작곡하고 이제 뭐 하니까 사범대학 그 이제 그 음악대학 졸업생 제대군인 당원하니까 실제 그거 된 거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음악대학 졸업생을 찾는 게 아니고 네. 사범대학 졸업생을 찾는 사범대학의 제대 당원이 돼야 되고 예, 제대군이 제대군이 되고 예. 그다음에 실력도 있어야 실력도 되고 실력도 예. 그러니까 곰반악기 치는가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쓸 때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그럼 이제 경제 선동하는 거 어떻게 되나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사람들이 며칠 있으면 대안에 나가게 됐죠 대안 대안 중기로 네 중기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국회에 갔다 하니까 그러면 며칠까지 타산하면서 괜찮네 그거 갔다 오라고 네. 그거 당시 그 하여튼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나왔죠 뭐 가정교사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이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방 집사람이 지방자치상사 네. 문창과 통견하니까 운창 같은 운창가 운수 창고 네. 거기 운수 창고라는 거는 그냥 2월 16일 그 자재고 다 거기를 통해 들어가는데 진짜 핵심 거기 소에 네. 말하면 이제 설탕가루도 이제 막 깔고 이제 다닌다는데 그러니까 도당이나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간부들 우리 집사람도 왜 간부들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그거라는 게 그런데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 그 장군님 가정교사 모집하러 온 사람이다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님 그 정주에서 난 신을 주셨지만 네. 정주에 이제 사람들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내 그 문건 보러 나가는 건데 정주 조직부에는 우리 그 외삼촌 쪽으로 그 싸이가 있어요. 네. 외삼촌 쪽에는 성분이 좀 좋으니까 네. 그 우리 엄마 쪽으로는 그 싸이가 있었는데 나한테 와서 자 문건 두지고 갔는데 나한테 말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또 알려줬대요. 우리 가정교사 그, 갈 거라고. 예예예. 예, 예. 네. 아니 그 아니 근데 보고 갔다. 네. 근데 가정교사에게 얘기한 거는 그 도당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 도당. 도당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런 직업이다. 네, 그건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 뭐, 아유, 뭐 그때는 엄청 가고 싶었. 가고 싶었죠. 그렇죠.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해 이제 90, 저 10월 3일날에 지금 내가 도당당 담아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12월 그때 9회 12월 29일날에 이제 돌아갔는데 암 때문에. 근데 제가 제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한번 나갔었어요 종주에 엄마 있는데 네. 갔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어머님 하는 말이
그는 성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안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버려라.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와서 문구를 뒤져보고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가 이거 올라매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종주 와서 그 하면서 우리 조직부 그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 그 외삼촌 사위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뭐가 되죠? 친척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당에서 아 선전대 간부인데 아 뭐 되자마자 1등도 됐겠다. 예. 그리고 가정교사가 음악만 잘해서 가정교사 시킬 순 없잖아요. 예, 사범대학. 예. 사범대학 당원 했고 당원도 했고 예. 그래서 뽑으려고 또 단위 책임자니까 당연히 성분이 좋을 거다 해서 아, 그렇게 됐던 딱 했는데 예. 정작 뒤져보니까 아 우리가 찾던 그 정도 성분은 아니네. 네, 그렇게 되버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연락이 없어요? 불합격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아, 계속 기다리는데 끝나는 거예요. 엄청 실망하셨겠네요. 그 실망하고 그때 그렇게 하고 저희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이 그냥 어머니가 하셨네. 어머니가 어머니 미리 와서 끊기라는 거. 그때 그때 좀 약간 배신감 들은 거는 저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는 아버지는 47년도 당원이었고 저희 엄마는 50년도 당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핵심 계층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6.25 전쟁 시기에 정말 당을 위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내가 이제 큰아버지가 올라맸다고 해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출세하려면 8점까지 보니까 그럼 저희 자식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 느껴서 야, 이 떠야 되겠다. 탈북할 준비 뭐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예. 근데 지금 지금까지 지금 벌써 20분 넘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탈북을 결심해서 오게 됐는지 그건 좀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